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장난감 렌탈이라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데요. 대여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대여 아이디 더블 클릭, 고객 코드 더블 클릭, 고객명,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이름, 대여 기간, 일회 대여료, 적립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십니다. 데이터를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대여 기간을 선택하고 3 이상이라고 조건을 줍니다.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일회 대여료를 선택하시고 15,000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크거나 같다, 15,000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렬 순서에 오셔서 대여 일자를 선택하시고 제가 대여 일자를 필드에 가져오지 않았네요. 그럼 잠시 대여 일자를 선택하, 뒤로 왔어요. 뒤로 와서요. 대여 일자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추가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순서가, 문제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이름 뒤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여 일자를 선택하고 위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저처럼 실수할 수 있으세요. 이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뒤로 버튼 누르셔서요. 열 선택해서 가져올 필드 추가하시고 순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아까 조건은 지정해 놨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첫 번째 대여 일자. 대여 일자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두 번째 고객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정렬 순서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셔서요. 표에 B3셀부터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명이 가져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저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B28부터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B28셀에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구분과 비회원을 저는 Ctrl C 눌러서 복사해서 B28에 갖다 놓고 아니고라고 했으니까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아니다라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적립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그럼 적립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위에 필드명을 Ctrl C 복사해서요. 다시 아래쪽 C28셀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아니고 30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작성하셨고요. 그다음 다시 고객,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Ctrl C, Ctrl V 하시고요. 고객 등급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등급이 A라는 조건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A는 두 번째 줄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건 아니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만 고객명과 회원 구분과 그 다음에 대여 일자와 그 다음에 장난감 이름 우선 세 개만 컨트롤 C 위치는 B34에다가 컨트롤 V 장난감 이름과 그 다음에 대여료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고객명, 회원 구분, 대여 일자, 장난감 이름, 대여료 추출할 필드까지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보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K25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해 놨습니다. AND와 OR 조건에 만족한 B18부터 D30에 작성해 놨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미리 작성해 놨던 B34부터 F34까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예,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B3부터 실제 데이터가 있는 K25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여 아이디의 첫 문자가 1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equal AND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문자 left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여 아이디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A3에 있는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누르셔서 $A3으로 바꿔주시고 심표 한 글자가 첫 문자가 1입니까? 1과 같습니까? 라고 문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납일자의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반납일자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F4 누르셔서요. $H3으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이제 가로 닫습니다. 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기울임 꼴과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색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창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첫 문자의 아이디가 1로 시작하고 반납일자의 데이터의 월이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정의 포인트는 총 대여료의 0.1%를 곱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K3부터 K25까지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수식을 숨기고 셀을 잠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을 클릭하셔서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숨김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수식이 숨겨지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검토에 가셔가지고요. 시트 보호를 선택하신 다음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허용하는 부분은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아무는 넣지 않죠?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는 수식이 여러분의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로 유지하도록 창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 기본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해제를 하시고요. 창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반납일을 구하는데요. 반납일은 대여 일자와 대여 기간을 이용해서 반납일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 이열, 먼스, 데이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납일은 대여 일자에서 일자의 월에 대여 기간을 합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H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date라고 입력하시고요.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여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그 다음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대여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대여 기간이 5개월이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월에다가 더해 주십니다. G4에다가 더했고요.
그 다음 day라고 입력하셔갖고요. F4셀에 1을 추출한 다음 데이터 함수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반나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D38셀에다가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을 좀 이동을 해서요. D38셀. 네,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 5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 아이디와 고객 등급과 할인액을 이용해서 분류별, 고객별 할인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입니다. D38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장난감 아이디의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자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한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if와 미드와 average, 그러니까 if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우리 고객 등급에 가서요. A, B, C 해당한 고객 등급과 그 다음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추출한 데이터가 MB와 같습니까?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객 등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4부터 D22 영역을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A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C열이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C38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E4부터 E21을 선택하되 F4 심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D3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D37, E37, 37 행에 있습니다. 라고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D$37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할인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인액이 있는 J4부터 J21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균 계산하는 작업 해보셨고요. 세 번째 위쪽에 이제 회원 구분과 대여 기간과 장난감 아이디를 이용해서 장난감 가격을 이용해서 회원이거나 그룹면 뭐 계산 문제 제공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여료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K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equal if 만약에 비회원일 경우 또는 회원 또는 회원이 또는 그룹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회원인 경우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B4셀의 데이터가 비회원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대여료는 대여 기간 곱하기 장난감 가격의 20% 장난감 가격 대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장난감 가격이 아래쪽에 VLOOKUP을 이용해서 값을 찾습니다. 아래쪽에 있네요. 장난감 아이디에 따른 장난감 가격을 찾아다가 곱하기 0.1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곱하기 20%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볼게요. 회원 구분에 가서 비회원이라면 대여료는 아래쪽에 있는 장난감 가격에다가 대여 기간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20%를 곱한 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대여 기간 곱하기 VLOOKUP 그 다음 우리는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쪽 가격표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장난감 아이디가 있는 E4셀을 선택하고 쉼표 아래쪽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실 때 VLOOKUP에서는 장난감 아이디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에 장난감 가격과 뭐 1개월 대여료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장난감 가격만 넣겠습니다 하시면 장난감 가격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수십에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장난감 가격 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가격표에서 첫 번째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20%니까요. 0.2라고 입력하시거나 20%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계산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브이로커부터 끝에 20%까지는 가로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표. 이제 여기까지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약에 비회원이 아니고요. 회원이나 그룹인 경우는 그냥 대여 기간과 1개월 대여료를 곱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여 기간 다시 한번 갈까요? 위쪽에 있는 대여 기간이 있는 G4셀 곱하기 아까처럼 VLOOKUP 넣으시고요. 장난감 아이디 선택하시고 아래쪽 참조하는 가격표에 오셔서 절대 참조. 이제 찾아올 데이터는 1개월 대여료를 가져올 거니까 참조하는 표의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대여료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if와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값을 구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public, function, fn, 배송, b를 입력하시고 고객 등급과 배송 방식을 입력받겠습니다. if 만약에요. 배송 방식이 택배라면 저희는 기본 배송비를 3,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배송 방식이 직원 방문입니까? 그렇다면 then 기본 배송비는 5,000원입니다. 라고 작수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3,000원, 5,000원 직접 수령이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 기본 배송비는 0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우리 배송 방식 한 번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리 배송 방식에 가면요. 택배, 직접 수령, 직원 방문. 방문, 직접 수령, 택배. 이 세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택배입니까? 3,000원. 직원 방문입니까? 5,000원.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처리했는데 만약에 0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일 하실 거면 else if라고 입력하시고 직접 수령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0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배송비 구하셨습니다. 아래쪽에다가요. 계산식을 또 하나. 할인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식을 배송비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 기본 배송비는 구했고요. 할인 비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할인 비율은 표 4를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표 4가 어디 있는가? 엑셀 화면에 갔을 때 고객 등급이 A일 경우는 12%, B일 경우는 7%, C일 경우는 2%라고 문제에 할인 비율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요. if 고객 등급이 A입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할인 비율을 0.12라고 입력할 거고요. else if 다시 고객 등급이 B입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네, B라면 엑셀로 갔을 때 7%, 나머지는 2%입니다. 7%를 입력하기 위해서 0.7,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 할인 비율은 2%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and if 닫아주시고요. 이제 수식을 작성할 배송 방식과 그러니까 기본 배송비와 할인 비율은 구해놨습니다. 이제 FN 배송비는 위에서 구해놨던 기본 배송비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 비율이라고 입력하시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M 자세를 선택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 배송비 선택하시고 확인, 고객 등급, 그 다음에 배송 방식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배송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위에 가시면 대여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배송 방식에 따라서 대여 기간이 2개월 이상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C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입력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배송 방식부터 한번 줄까요? 배송 방식이 있는 L4부터 L2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택배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비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될것 같고요.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대여 기간에 가서요,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럼 조건에 대한 작성을 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몇 건인지를 세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넣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제가 어딘가에 뭐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로가 하나 빠져있네요. if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맨 끝에 가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 다시 한번 닫아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류가 났던 거는 if 함수에 대한 가로 열어주고 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if에 대한 가로는 생략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오류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메뉴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3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4부터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L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드 목록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회원 구분을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대여 일자를 행 레벨에 갖다 놓습니다. 분류명을 열 레벨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총 대여료를 갖다 놓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우선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 일자가 있는 셀에다가 마우스 하나만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월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월을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총 대여료가 있는 우리 감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L4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로를 사용해서 체크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그러면 옵션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 체크하시고 또 하나 빈 셀에다가 0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빈셀 표시에다가 0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네, 비어 있는 셀의 숫자 0도 들어가 있고요. 필드명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이제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밝게 가셔서 22번을 선택합니다. 22번. 그리고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행레벨과 열레벨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줄무늬 열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줄무늬 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피벗 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수 고객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요. 표1 영역에 회원 구분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그럼 필터를 클릭하시면 자동 필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정리 포인트가 3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 포인트에 가셔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3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정리 포인트가 3만 이상인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이제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라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나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위치는 F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하고자 하는데요. F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요. 우수 고객 보기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텍스트에다가 우수 고객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나? 데이터에 가서 필터에 가셔서 해제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우수 고객 보기 클릭하면 정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정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3만 이상의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에 피벗 테이블과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되어 있는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다섯 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총 대여 건수. 대여 건수가 파랑색 계열인데, 값의 숫자가 작아서 그런지 아래쪽에 0 쪽에 쭉 붙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모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 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래서 총 대여 건수의 계열은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하셨고요. 그 다음 문구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현재 총 대여 건수 파란색 계열에서 다시 한번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누르시면 선택된 작업이 해제가 되실 거고요. 다시 파란색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세로막대형에 문구 세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왼쪽에 기본 세로갑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단위에 가셔서요. 숫자 100, 1000, 만이죠. 만을 선택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면 뒤쪽에 동그라미 4개가 생략되면서 곱하기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곱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한글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수정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택하시고요. 그냥 쭉 지우신 다음에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근데 입력을 했더니 글자가요, 약간 방향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만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맞춤에서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가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제 축 서식에 표시 단위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차트 제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장난감, 분류별, 매출,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다시 왼쪽에, 왼쪽은 없네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에다가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대여 건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범례는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오른쪽에 안 나와 있고 아래쪽에 있죠? 문제에서도 아래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하셔갖고요. 아래쪽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에서 레이아웃에서 범례에서 아래쪽 범례 표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범례 위치도 수정하셨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여기는 차트 제목인데요. 여기는 범례인데요. 여기는 보조 세로 가축의 제목인데요. 여기는 그림 영역인데요. 라고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 바깥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가지고요.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네,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이 나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장난감 검색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장난감 검색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 점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시고, 장난감 검색 화면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를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콤보 COMBO 장난감 이름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장난감 이름 점 하고 나와야 되겠죠. 로우 소스는 연결할 데이터는 C6부터 C23까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작업하면 첫 번째 프로시저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좀 복잡하죠? 세 번째가 더 쉽습니다. 개체에 가셔서요. 종료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작업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있는 우리 창을 한번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듈 끝내시고요. 장난감 검색을 클릭하면요. 검색 이름, 장난감 이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이름에 대한 아이디, 분류명, 사용 연령, 일회 대여료, 장난감 가격, 제조사가 여기에 엑셀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준 셀을 볼까요? B5셀을 기준으로,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난감 이름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뽀로로 고속열차, 엑소소설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선택한 데이터가요.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엑소소설이라는 소소 장난감을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6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면 6행에서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클래식 아기별 상자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나오죠? 플러스 6을 하면 7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의 위치는 구하셨고요. 비열은 우리가 2번이죠. 시열은 3번, 4번, 5번에서 열의 위치값도 숫자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우리 등록 버튼을, 아니, 검색 버튼을 CMD 검색을 클릭하면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Row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콤보 장난감 이름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플러스 6을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장난감 아이디는 셀즈 i로 내가 구해놓은 행의 두 번째 열에 b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는 txt 분류는 세 번째가 아닌가 봐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분류명은 네 번째가 맞네요. D열에 있으니까. 그 다음 연령은 사용 연령 2열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여료는 1의 대여료가 F열에 있으니까 여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가격은 TXT 가격은 지열에 있으니까 일곱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 제조사는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제조사는 H열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작성하시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 저기 위에 비주얼 베이직 창 닫아주시고 그 다음 장난감 검색을 클릭하면 장난감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를 첫 번째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되고요. 두 번째 검색, 세 번째 검색해서 내가 선택한 장난감 이름에 해당한 아이디부터 제조사까지 우리 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문제 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